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왔어요. 1, 2, 3번에서 우리가 관계부사 when, where, why 하나씩 했죠. 4번은 뭘까? 그죠? 방법, 방식, 그죠? 또 how로 써야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그죠? 자, 그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제 강의를 보시고 에이 박교 선생님 강의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뭐 자기 생각의 자유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강의가 허접해도요, 여러분이 똑똑하시면 제 강의가 오히려 여러분 덕에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시고 뭐 악플 뭐 다세요. 뭐 자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지. 저희 한마디로.com에는 웬만하면 저희가 뭐 글을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댓글도 뭐 욕설이라든지 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둘 거라고. 왜냐하면 그걸 뭐 법으로 자꾸 규제하다 보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인터넷 실명제하고 또 인터넷에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하고, 미네르바 사건, 그죠? 또는 뭐 인터넷상에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타블로라는 가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 회원들이 한 7명인가요? 그 실형을 받았죠, 그죠? 한 명은 아마 대법원에서 상고했나? 뭐,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뭐, 수감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저희 사이트에서 악플이 막 넘쳐나고 그러면 저도 상처받겠죠.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 워낙 착하셔서 아직까지는 악플이 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 있었나? 근데 그분이 탈퇴 기능이 없어서 자기 탈퇴 못 하겠다고. 근데 제가 탈퇴 시켜 드렸는데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뭐 악플이 사실에 근거한 거면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그죠? 뭐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뭐 허위로 올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도요.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인터넷상에 쓴 글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상처는 받죠. 근데 이제 유명인이라는 거, 뭐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고통도 받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그만큼 인기도 올라간 거고, 사실은 부와 명예를 또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 사람들의 어떤 좋건 싫건 간의 어떤 평가, 이거 덕에 어느 정도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작 성공하고 나서, 그죠? 악플러들 때문에 오히려 그 악플러들을 처벌하고 이런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인기를 얻는 것도 대중 때문에 얻는 거고 고통을 받는 것도 대중 때문이에요. 근데 인기는 땡큐. 그러고선 돈도 많이 벌고 이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상대적으로 소수겠죠? 팬들보다는 적은 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인터넷상에다가, 막 물론 안 그러는 게 제일 좋죠. 악플을 안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다 그냥 깜빵 보내고 이런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법으로 처리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요, 뭐 악플러들이 뭐 아직은 전혀 없죠. 너무 저는 행복한데 혹시라도 앞에 미래에 악플러들이 오게 되면 저는 법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덕에 또 저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열심히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덕에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난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악플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저도 똑바로 하는 게 좋은 거고 악플을 받을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나 악플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내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그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악플을 안 당할 만큼, 그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올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둘째로 또 이 글을 쓰시는 분들도 오죽 그 삶이 힘들고 그러면 인터넷에다 그렇게 글을 쓰겠어요.
제가 다 이것도 조사해 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다 글을 쓴게 거의 없어요. 지금 다시 조사해 보면은 좀 있겠지만, 뭐 한 대여섯 개 될 거야. 통 털어서. 아예 그, 저는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아요. 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글을 많이 써주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너무 많이 써주시니까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 다니면서 인터넷에 글을 안 쓰거든. 웬만하면 로그인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가입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참 저 나도 참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그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 아무튼 그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악플이 오더라도 그렇게 법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선풀을 남기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강의하면 되고요. 아, 그 그래도 우리는 엔진 없어요. 갈수록 좀 이상해지죠 제가. 그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 주변에요, 저도 글을 안 남길 뿐더러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는 어디 저기 가서 뭐 글 좀 쓰고 그러냐, 너는 뭐 연예인 그 뭐 아래다가 너 너무 좋아요 이런 글 쓰고 그러냐, 그러면 그 댓글 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게 저 이 댓글을 다시는 그 특히 악플러들은 좀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 일반적인 분들은 아무리 열이 받고 뭐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악플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악플을 초래하는 몇몇 분들도 있죠 사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죠 사람들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제 뭐 대선도 지나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좀 저도 민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성 댓글을 닫고 하는 건 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저 사회적 기업 중에요 그 리브레라는 그 팀이 있는데요. 저보다는 한창 먼저 시작을 하셨던 분들인데, 감동이에요. 라이브리인데, 이게 사실은 리브레라고 이제 우리말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댓글을 다는 창에다가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마이피플인가? 뭐 이런 거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SNS 계정이랑 연결을 시켜서 댓글을 다는 게 자기 페이스북에 저절로 등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컨셉이에요. 제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또 딴소리 한다. 죄송해요. 이 리브레라는 팀은 너무 제가 보고선 감동을 받았는데, 악플러들을요, 찾아내서 계정, 저 회원가입 취소시키고 뭐 탈퇴시키고 뭐 이렇게 했더니, 전혀 나아지지가 않더라. 근데 이 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남기는 댓글이 자기의 SNS 계정으로 연동이 돼가지고요, 저절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플을 달면 친구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악플이 엄청 줄었대요. 자기 얼굴이 이제 드러나니까 함부로 막 욕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면은 좋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유명한 사이트들의 기사라든지 거기 아래 이제 댓글 다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해서 댓글을 달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리브레 또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악플 문제는요,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요새 자꾸 이제 뭐 법적으로 자꾸 처벌하고 고소하고 막 저기 감방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뭐 허위사실 적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오프라인상에서요, 뭐 처벌, 실제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처리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서로 노력하고 좀 감싸주고, 혹시라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죠? 뭔가 저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죠? 인생을요, 즐겁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왜 거기다 악플을 쓰겠어? 그 악플러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각박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건 공동의 책임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그냥 단죄하고 그냥 벌 주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그죠? 이런 리브레 같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서로가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그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닷컴도 뭐, 그, 좀 여러분이 볼썽사 나온 글 웬만하면 지우지 않고 그냥 좀 놔둬서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무 우리 회원분들은 진짜 착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고마워. 보면은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감기 걸리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시고, 뭐 힘드시지 않으시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고, 어쩜 그렇게 저렇게 챙겨주시고, 메일도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참 세상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죠? 그런 생각도 하고, 세상을 우리 한국에서 또 마찬가지고 한번 살아볼 만한 거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느껴요. 그래서 혹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삶이 너무 고달프다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너무 많으신 분들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4번. 그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자, 주어는 뭐예요? 그가 가르치는 방식이죠. 자,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이 방식이란 말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처럼.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방식 자체를 가르칠 수 있죠. 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그 방식, 그죠? 그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됐죠?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고,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거든? 근데 그 가르침의 방식,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죠? 너무 예가 많다든지, 그죠? 저처럼 잡설이 많다든지,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사실 달라져요. 여기서는 어떤 것 같아요? 뭘 가르치는지가 안 나왔지만, 사실은 그 사람 가르치는 스타일 이런 뜻 있죠, 그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뭐 말투나 뭐 이 스피드나 이런 게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마디로 뭐가, 야, 그 방식 그거 효과적이잖아, 이런 거니까 the way 이렇게 쓴 거예요. 또는 the style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 방식이지, 그죠? 그래서 방식은 방식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how를 이렇게 딱 쓰는 거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죠? 방식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죠? 뒤에 보니까 he teaches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방식 했을 때는 이렇게 how를 쓰는 내용이 여기서 맞는 거고요. 아래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기다가 how를 안 쓰고 which를 썼을 경우에는요, the way which he teaches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어떤 뜻이 돼요? 그 방법인데, 방식인데, 그 방식을, 이게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니까 목적격이죠. 방식 자체를 그가 가르치는 거야. 그 방식을 그가 가르쳐. 그래서 그가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방식, 그 방법 자체가, 그죠? 어쩌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사람이 뭔가를 다른 걸 가르쳐요. 그래서 teach라는 말이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된다고. 그냥 저 가르칩니다 해도 말이 되죠. 저 영어를 가르칩니다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도 좋고 안 와도 되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방식 했을 때 여기 how를 써줬으면요, 그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가르치거든. 근데 그 가르치는 스타일이, 이런 의미가 돼요. 두 가지가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how를 써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the way 다음에 how 같은 거 생략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략하고, 여기도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니까 생략되죠. 그러고 나면 똑같아. 그래서 the way he teaches 이렇게 많이 써요, 사실은. 큰 그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그냥 추론으로 그냥 넘겨요. 그래서 the way he teaches, 그가 말하는 방식, the way he says, 그죠? speaks, 그죠? 그가 옷 입는 방식, 그럼 the way he wears, 이런 식으로 주로 여기를 생략하고 많이 쓰는 편이다 하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고,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될 수 있다. 방식 자체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가르치는데 그 스타일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어떠냐, 그래서 how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고, 이 경우는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쳐? 그죠? 그래서 how가 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 두시는 게 여기서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랬으니까 아니야 그랬으니까 뭐예요? is not,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so effective, 이렇게 예, 완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같이 가볼까요? 시작. the way, 어떤 방식이에요? the way how, 어떻게 가르쳐 그가? 시작. the way how he teaches, 그게 어쩌다고요? The way how he teaches is not so effective. How 생략하고 시작. The way he teaches, 그게 어쨌다고? is not so effective. 이렇게 가셔도 좋다. 됐죠? 자, 4번은 이렇게 해보시고요. 조금 이게 복잡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글에서 한번 잘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